담배를 안 따라주면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. 괜찮아, 이거. 이리 와. 이리 와.
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아니, 어른들은 여기 몇 살까지? 할아버지 천막치고 높게 안고 살았다며? 도망가지. 새끼 싫어? 범이도 인사 인사 괜히 작은데 아니 작은데 아니 범이 인사 그렇지 인사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인사 잘하네.
그거 안 먹고 왜? 엄마? 어? 너는 뺏어 먹는 게 재밌는 거야? 발라당. 낮에는 제가 혼자 오고. 쟤는 아직도 가까이 안 와요. 아직 약 못 발랐어요. 한번 억지로 잡으면 다음부터 안 올 것 같아서 안 해. 근데 약은 갖다 놓고 있지. 너미 이리 와. 가지 마. 대안이 반가워. 좋아 치고. 왜? 누가? 제가. 대안이 안 돼. 집에 가서 먹어. 집에 가서 먹어. 갈비 스테이크다. 오늘 얻어봐가지고 감사합니다. 아, 저도 이거 받은 거 대구에서 얻어보니까 한 상자. 아유, 아까 전에 내려갔는데 생각하면서 응. 저거 공격을 하는 거예요. 왜 그러세요? 갑자기 그래 장군이로 앙 이랬는데 장군이가 앙 그래도 저... 막 골프도 같이 덤비는 거예요. 장군이한테 안 그랬었잖아. 응. 와, 너 얘기하나 봐. 애들 찐득이 하나도 없어. 네? 찐득이 한 개도 없어. 뭐가 없어? 찐득이. 아, 진짜 어떻게? 레버, 그거 에버키드인가 그거 발랐어. 그랬더니 그 옆에 할머니가 순이 할머니. 밤에 어, 얘네가 조용하대. 그, 예, 그 그때 강영욱이가 시골게 해가지고 한번 거제도편 나왔었거든요. 네. 애들이 밤에 그렇게 예민하게 짖는 이유가 조용한 데도 짖는 이유가 시골게도 마당 키우잖아요. 찐득이한테 물려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예민해서 이 애들이 밤에 조용하대요. 아, 진짜요? 섭잔데. 근데 문제가 저 꼬맹이 쟤를 잡지를 못하니까 쟤만 못 발라주고 쪼매란 거 걔한테 걸어가는 거 쟤는 안 잡힐라고. 어, 적응이 안 돼. 야! 넌 꼭 나한테 쳐다보고 짖더라. 왜 짖냐, 자꾸. 장군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, 아까 내 집에 잠깐 갔다 온다고 택배가 왔다 그래갖고, 나 갑자기 어디서 꽝 이러길래, 어디서 이렇게 짖지? 그래, 장군이가 딱 튀어나오네. 자, 여기서 짖음이 많아져서 궁금해. 나 왜 자꾸 짖는 거 모르겠네. 지금 아직 조금 안 되고 짖고. 짖으면 안 돼. 짖는 거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. 나도 다른 거는 막 교육 같은 거 집에서 잘 시키는데 짖는 거는 아
너무 소리에 예민해. 내가 소리에 예민해서 그런가? 아니, 옆에 따라 소리에 예민하네. 키가 서 있잖아. 너무 심하다. 조금만 서도 다 지져서 농면 때만 그러니까 옛날에 스피츠를 경비견으로 세웠대잖아요. 아 진짜요? 일제시대 때 네. 일본 애들이 데려와서 여기 그때는 엄청 많았대요. 스피츠가. 근데 이제 그 경비견으로 많이 세웠다고 그래요. 귀가 바짝 서 있으니까 얘네들 네. 귀가 되게 좁고 얘는 서 있지도 않은데 쟤 오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어. 아, 얘 때문에 사람이 와도 내 앞에 앉아있다가 도망가요. 어 근데 오늘은 왜 장군이한테 그렇게 했지? 장군아 근데 이 이쁜 얼굴 지금 이 화면빨에 잡혀 얼마나 이쁘게 나오겠나. 응? 이거 먹지 말래서 안 먹고 있어. 아유 착해라. 아유 착해라. 아이고 착해라. 응? 장군이 산책 나오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. 맞죠? 목소리가 커서 아유, 내가 참 아니 듣는 거는 괜찮은데 안 되구나. 그러니까 얘가 지지면 아 장군이 나왔구나. 목소리가 좀 한 칼 져요. 우리 그 강아지도 이거 스피치잖아. 그래도 아침에 청소, 그 아파트 그거 청소차 오잖아요. 일단 그 6시인데, 6시에 밖에 쳐다보고 청소를 듣고 또 누가 이사를 먹고 사다리 차마 올라왔다 하면 오르락 내려갈 때마다 근데 우리 아파트는 그거 봐. 맛있어요. 그러니까 그 뭐였지 다들 막 매일 산책을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서 얘처럼 그래서 몰랐는데 층마다 강아지가 다 있어요. 아 진짜요? 요새는 진짜 반려견 키우는 데 많아가지고. 근데 저희 아파트는 무난히 그리고 우리 동 앞에만 고양이가 한 3명만 있었는데 요즘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몇 마디씩 셀 수가 없어. 헐. 그래도 막 청소 아줌마도 밥 주고 물 챙겨주고 당연히 주워 먹잖아. 장근아 엄마한테 스테이크 줬어. 집에 가서 칼하고 포크 달라고 그래. 칼 포크 달라고 그래. 비옥이잖아. 또 아직 안 고쳤을 거야. 내일까지 내일? 아 주말까지 비있던데요. 좀 아까 저 집에 비 안 오길래 그냥 갔는데 나오는데 후다닥 또 쏟아지더라고. 그렇죠. 그 빨리 한 바퀴 돌고 들어가야 된다 장근아. 장근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. 아이고 이뻐. 야 어디 갔는데 왜 한 마리밖에 없냐. 얘는 무슨 내가 요즘에 동네 두 바퀴 세 바퀴 돌고서 집에 퇴근해. 얘네들 때문에? 안 떨어지는 거야. 계속 쫓아오는 거야. 쟤들은 신났다고 재밌다고 따라오고 나는 이제 마음이 안 좋으니까 동네 한 바퀴 돌아주네. 얘들 뒤에다 두고 그러니까 뒤에 서 있는 걸 보고 차를 못 타겠는 거야. 그래갖고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. 와 미치겠는 거야. 아, 저 먹지 마, 좀. 가야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돼. 가자, 일로 와, 장군이. 엄마 가방에. 예! 스테이크 있어, 가방. 아, 내가 진짜 이 새끼 이거. 일로 와, 너. 걔를 들려고요? 예. 거기는 우리 천사보다는 가벼우니까. 들어가세요. 네. 장군이 강제 집행이야. 댄, 이리 와. 댄, 이리 와. 댄, 이리 와. 이제 갔어. 니가 물었다며 오늘. 왜 물었어? 왜 그랬어? 짠! 뿌잉뿌잉뿌잉. 괜찮아, 이리 와.